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주택 공급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심에 좀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같은 것들을 내놨는데 그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특례법 같은 것들을 제정해서 실제로 이제 동의율을 좀 낮춰준다거나 그리고 사업 진행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게 그 좀 특혜를 주겠다라는 거고 이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저층 주거 단지들 그래서 용적률이 좋은 곳들 있잖아요. 이런 그 수익성이 좋은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재건축이 완료가 됐거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아서 이제 재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들은 뭐 용적률이 200%가 넘어가는 중층 단지들이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 수익 수익성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는 것도 뭐 인테리어 해서 살면은 그렇게 뭐 사는 게 주거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라고 하면은. 그래서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결국에 재건축 사업 진행에도 좀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애로사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려고 정부에서도 뭐 용적률 혜택을 좀 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강북 쪽에 좀 그 입지적으로 땅값이 좀 저렴한 지역들 그래서 분양을 하더라도 이제 분양 수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많이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이제 대책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기존에는 그 완화는 하더라도 어쨌든 개발 부담금 같은 것들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해서 그 폐지는 그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책에 보시면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전히 폐지하겠다라는 대책이 또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실제로 현실화가 되려면은 법 개정이 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1월 10일 대책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기는 하겠지만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려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았었죠. 제가 이제 최근에도 제가 전세 사기 관련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거의 전문처럼 돼버렸는데 그래서 어제도 이제 경기도청 가서 제가 이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이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뭐 인터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사건 상담이라던가 뭐 자문이라던가 이런 거를 해온 지가 벌써 2년 넘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보시면 되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좀 극심할 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 피해가 좀 많았을 때 상담을 주셨던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라는 소식을 조금씩 이제 들려주시고 계세요. 이게 이제 그 기존에 뭐 강서구 화곡동이나 뭐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작정하고 이제 그 사기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착복해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명의를 뭐 노숙자나 뭐 사망자 뭐 이런 명의로 돌려서 찾을 수 없게 이제 변제 자료가 없는 사람 앞으로 해놓고 전세 보증금을 들고 도망간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전세 사기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전세값이 뚝 갑자기 떨어지니까 역전세도 나고 뭐 역월세까지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좀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 많았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집값도 좀 오르게 되고 전세값도 상승하게 되면서 수요들이 좀 그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임대인들이 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으면 이제 임대차 보증금 좀 돌려주는 구조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전세 사기 피해들, 뭐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꽝꽝 얼어붙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주변에 인프라가 좀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는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했을 때도 실제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낙찰가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조금 가격을 낮춰서 급매로 내놓으면 거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많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전세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피해 사례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제 비아파트 시장, 뭐 오피스텔이라던가 빌라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주거 선호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낙찰가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낙찰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은 뭐 경매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뭐 그런 절차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아파트 수요층이 있고 그리고 비아파트 수요층이 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전세나 뭐 매매는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좋은 입지에 좀 저렴한 주거로 활용하실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또 오피스텔이나 또 빌라나 이런 비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비아파트 시장도 좀 활성화해서 계속 이제 뭐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 비 아파트 시장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좀 내놓고 재개발도 좀 추진이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기획 같은 것들 통해서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뭐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혜택들을 좀 부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1월 10일 대책부터 이어져 나와서 최근 부동산 대책을 보시면 더 확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 재건축 정책과는 좀 다르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법 개정 사항이 아니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도 그 정책들이 좀 원활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